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갑작스런 손님이 찾아옵니다. 집안 곳곳에 압류딱지가 담보대출 미납권으로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압류라니? 아니, 담보대출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놀람도 잠시, 집히는 게 있는 듯 급히 뭔가를 찾는 모라 씨. 남편 대한 씨가 생전에 남긴 쪽지입니다. 그런데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 씨가 아닌데. 대출 서류 필체가 다릅니다. 남편 대한 씨의 필체를 흉내내 대출을 받은 사람의 정체. 바로 회사 격리부장 부연이십니다. 암 환자라 병원에 있었던 대한 씨. 그를 사칭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일이 그리 쉽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된 걸까요? 대표님, 이번 주주총회 차기 대표할 거는 이변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연희 씨 덕분에. 아니다. 대주주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작게 넘겨준 것 같아 뭐. 명의만 대주주였어. 자기 주식 50%, 나랑 우리 아내 30%면 우리가 다 넘겨서 봐야지. 이름 물론 사랑까지 공유했던 두 사람. 대표직을 연임하기 위해 연희 씨에게 회사 주식의 절반을 넘기며 내연 관계를 이어온 겁니다. 게다가 잠깐만 자리 빌려주시겠어요? 회사에. 아, 그럼. 아픈 대한 씨를 찾아온 것도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자기야, 괜찮아? 너한테 면목이 없네. 나 괜찮아. 아, 자기가 아픈데 내가 어떡해. 누구야? 아, 집주인. 계약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내 걱정은 마. 뭐 산입에 건질 치겠어.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하나 있는데 명희, 너로 돌려줄게. 뭐? 와이프 결혼 선물로 주려고 산 건데 연희, 너 줄게. 들어와 살아. 자기야. 연희 씨는 대한 씨에게 사랑보다 더 많은 걸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 받아. 아파트도 받아. 다음은 현금을 초대해볼까? 대한 씨가 암 투병 중인 틈을 타 현금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던 건데요. 찾았다. 회사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 손쉽게 서명을 흉내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수십억 원의 자산을 챙긴 연희 씨.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직 짐 안 빼셨어요, 사모님? 네가 뻥뻥 쓸 게 어디가 어디라고 들어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 여기 제 집이니까 왔죠. 어서 짐 빼세요. 끌어내기 전에. 당신 같은 여자한테는 한 푼도 줄 수가 없어. 위대한 애 아내는 나야, 나라고. 넌 내 영향에 불과하잖아. 남편 관수를 잘하든가, 공관수를 잘하든가. 그렇게 남자라면 끝인가요? 이 딴짝 좀 봐. 어? 아이고, 두꺼워도 정도가 있어야지. 뻣뻣스러운 안장에 붙여진 거 있어요? 요양 때문에 안방에 틀어박혀 있으니 아까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나?